안녕하세요, 미국튜브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코스트코에서 사람들 사재기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가 점점 불안해진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마트를 몰려가지고 물건을 사재기를 정말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바로 집에 들어오자마자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아침 7시 41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트에 몰려서 이제 물건이 채워졌나 안 채워졌나 확인을 하고, 그 채워지자마자 물건 사가는 모습,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 사람들이 냉장고를 한두 개, 뭐 냉동고도 한두 개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동식품이나 여러 가지 뭐 고기 같은 것도 사가지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전보다 더욱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좀 몸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즌이 또 이제 감기가 심하게 걸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눈여겨보는 것 같아요. 많은 회사들도 이제 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교회들 또한 온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 4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왜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더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오전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6시에 오픈이거든요. 미리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현금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표지판 또한 붙어 있었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캐시를 많이 뽑으려고 뭐 줄을 서서 ATM 머신에는 뭐 현금이 없어가지고 이게 뽑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총기를 소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에 총기를 더욱더 많이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좀 그 사실 자체가 씁쓸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태가 빨리 안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원래 그 삶 속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항상 몸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전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진들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아니면은 귀가 조치를 내려지는 그런 상황에도 있는데요. 또 미국에 계시는 이민자분, 또 미국에 있는 또 유학생 여러분, 정말 많이 힘내시고요. 또 화이팅 합니다.